자, 21번입니다. 21번. 21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 됐죠? 이거 유형 설명부터 할게요. 문제 유형. 이거 신유형 이제. 이거 추론 능력이 좀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그 밑줄 친 부분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추론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내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줄 쳐보세요. Omnivorous라고 하면 잡식성의라는 뜻이다. 잡식성의. 이거 좀 키울게, 얘들아. 자, 이게 좀더잘 보이지? 자, 다시 하겠습니다. Omnivorous라고 하면 잡식성의라는 뜻이고, 자, 콤마 다음에 ing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얘가 앞에 있는 주절을 꾸며주는 분사구문이겠죠? 맞습니까? 그냥 끊어서 독립적인 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간은 잡식성이고,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됐습니까?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소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대요. 그리고 digest, 자,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답니다. 뭐를? 자, wide selection of plants and animals, 다양한 음식들을. 근데 그 다양한 음식들이 발견 되는 거래요. 어디에서? In their surroundings. 그들의 주변 환경에서. 자, 수업 잘 들리죠, 지금? 지금 마이크 켜진 사람이 없어서 수업이 잘 되는 건지 확인이 안 되네. 수업 잘 됩니까? 렉 없이 잘 돼요. 오케이. 오케이. 계속 이어서 수업하겠습니다. 자, primary advantage. 자, 주요한 장점이죠. 이것에 대한. 이것이 의미하는 건 인간이 잡식성 동물이라는 거. 됐죠?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것의 장점이 뭐냐면, is that, 자, they can adapt. 자, 그들이 adapt,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자, 거의 모든 지구상의 환경에. 자, 명사 뒤에 ly가 붙었습니다. earthly. 형용사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이크 되는 사람은 마이크 켜라. 마이크 키고 쌤 질문에 대답 좀 합니다. 알겠습니까?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 뭐예요? 부사제. 부사. 근데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뭡니까? 형용사입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friend. 이거 명사잖아요. 여기에 ly 붙이면 친근한이라는 형용사가 된다. 알겠지? Earth는 지구제. 지구에다가 ly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뒤에 있는 environment를 꾸며주는 말이겠죠. 자, disadvantage is that. 자, 단점은 no single food provides the nutrition. 자, no가 있으니까 뭐예요? 부정문이지. 부정문 표시하고. 자, 한 가지 음식이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를? 영양소를. 어떤 영양소입니까? 자, necessary, 필수적인 영양소죠. 어디에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자, 인간은 must be flexible. 자, flexible 해야 된답니다. 충분히. 됐죠? 그래서 to eat, 먹을 수 있어야 된대요. A variety of items. 다양한 아이템들을. 됐죠? 자, sufficient for physical growth. 육체적인 성장에 있어서 충분히 필요한 아이템들을. 그리고 and maintenance. 육체적인 유지겠죠? 하지만
cautious enough, 줄칩니다. flexible enough가 1번이지. 1번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cautious enough가 2번이죠. 맞습니까? 자, 충분히, 조심해야 된답니다. 맞죠? 그래서, not to randomly ingest. 뭐 해야 된대요? 인위적으로 소화시키면 안 된대요. 뭐를? 음식을. 어떤 음식입니까? 자, physically harmful. 자, 위험한 음식을. 신체적으로. 아니면, 아마도, fatal. 치명적인 음식을. 즉, 이 말이에요. 여기 부분이 중요하지. flexible enough, cautious enough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만큼 조심해야 된대요. 맞습니까? 다양한 음식을 먹기도 해야 되고, 조심하기도 해야 된대요. 왜 먹어야 되노? 잡식성이라서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고, 왜 조심해야 되노? 자, 신체적으로 치명적인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날수 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자, 내려가겠습니다. 디스 딜레마, 이러한 딜레마가 뭔지 알겠죠? 요거를 의미하겠지. 됐죠? The need to experiment combined with the need for conservatism까지 컴마로 묶여 있으니까 버립니다. 수식어잖아. 자, 이러한 딜레마는 알려져 있대요. 됐죠? 잡식의 모순이라고. 잡식의 모순이 의미하는 바는 얘죠. 자, 밑줄 친 부분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찾았잖아.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정답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혹시 틀렸던 사람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맞췄던 사람들은 선택지 한번 쭉 읽어보고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1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쳐놨지? 이게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였죠. 얘랑 제일 비슷한 걸 쳤습니다. 1번, irony of wanting for disliking, nutritious food. 자, 모순이래요. 어떤 모순이고, 원하는 모순이지. 자, 줄칩니다. of ing는 항상 암명사를 꾸며줍니다. 자, 원하지만 싫어한단다. 뭐를? 자, 영양가 있는 음식을. 영양가 있는 음식이 아니고, 다양한 음식을 원하지만, 다양한 음식 먹는 걸 조심한다는 거지. 그래서 영양가 있는이라는 부분이 틀렸겠죠. 2번 봅니다. Conflict between vegetarians and meat eaters. 자, 채식주의자랑, 고기를 먹는 사람 사이에 갈등은 관련 없는 거지. 3번. Sacrificing quality of food. 자, 음식의 질을 희생시키는 것이랍니다. 뭘 위해서? 음식의 양을 위해서. 내 얘기하는 것 같노? 샘은 질보다는 양이다. 그래서 돼지가 돼버렸어. 자, 무슨 소리고? 관련 없죠. 4번. 자, difficulty in judging whether something is edible. 자, edible이라고 하면 먹을 수 있는 뜻입니다. 자, 어떤 것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관련 없죠. 5번에, 자, 정답이겠네. 다른 게다 정답이 아니잖아, 지금. 자, 읽어보겠습니다. Need to be both flexible and cautious about foods. 자, both A and B죠. Flexible, 유연해야만 한답니다. 그리고 cautious, 조심해야만 한대요. 무엇에 대해서? About foods. 음식에 대해서. 그것의 need, 필요성이니까 답이 5번이겠죠. 쉽지? 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겠죠? 밑줄 친 부분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가 직접 쌤처럼 한번 써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건데,
3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들아, 31번 하기 전에 여기 앞 페이지 한번 펴봐봐. 여기부터 몇 번이냐면, 25번부터입니다. 25번부터. 25번 한번 펼쳐보세요. 내가 문제는 안 풀어주고, 어이구. 잠깐만. 알겠어요? 자, 내가 텍스트 보면서 설명할게요. 여기, 아, 이거 아니구나. 여기 지금 25번부터인데, 25번, 다음 표, 도표 문제지. 도표 문제는 5번부터 거꾸로 읽어가면서, 5번 읽고, 4번 읽고, 3번 읽으면서 답을 찾는다. 그리고 지금 일치불일치 내용이죠. 이것도, 자, 선택지를 보고, 지문을 확인하고, 선택지를 보고, 지문을 확인하고, 선택지를 보고, 지문을 확인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27번의 안내문. 안내문 또한, 자, 선택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지문을 조금 확인하고, 또 선택지, 지문. 거꾸로 올라갑니다.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안내문이잖아. 역시 선택지 보고, 자, 지문을 읽으면서 답을 찾으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시간을 뭐 10초 아니면 1분, 뭐 30초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업 이어서 가겠습니다. 31번 보세요. 자, 31번 빈칸 문제지. 맞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야 되는데, 맞습니까? 보통 보면 빈칸 근처만 읽으면 답이 나온다. 알겠지? 근데 지금 쌤하고는 풀이하는 시간이니까 처음부터 읽으면서 글의 내용 파악도 하고 문법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짚어가면서 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봅니다. 자, 애들이 디벨롭 만들어낸대요. 뭐를? 자, capacity 어떤 능력을. 자, 어떤 능력이냐면 for solitude 고독에 대한 능력입니다. 자, 이것을 만들어낸답니다. 어디에서? In the presence 어떤 존재 속에서. 됐죠? 어떤 존재고? Attentive other이다. 줄 쳐라. 쌤이 생각할 때이 31번 문제는 이 attentive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면 사실 풀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거는 배려심이 많은, 돌봐주는, 요런 뜻입니다. 알겠죠?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고독의 능력을 만들 수 있대요, 아이들이.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지금. 알겠죠? 자, consider, 명령문 이제,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하니까. 생각해 보랍니다. silence. 자, 침묵에 대해서, 조용함에 대해서. 자, fall은 내려오다라는 뜻이겠죠? 맞습니까? 자, 뭐할때 내려옵니까? 자, when you take a young boy on a quiet walk. 자, 네가 어린아이를 산책에 데려갈 때 찾아오게 되는 침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래요. 자, 그 아이는 come to feel, 느끼게 된답니다. come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면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다, 얘들아.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된대요. 맞죠? 점점 더 많이 알게 된답니다. 맞죠? 자, what it is to be alone in nature. 여기서, 자, 줄쳐본다. it에 줄치고, to be에 줄칩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 이거는 의문사예요. 의문사라고 그러죠. 그러면 내가 해석해 볼게. 자연 속에서 혼자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점점 더 아는 것을 느끼게 된다, 아이가. 됐습니까? 요 문장 해석하기가 조금 까다로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주어, 진주어라는 걸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됐죠? 자, 컴마 다음에 분사가 따라 나오고 있지. 분사 구문입니다. 자, 지지를 받으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support 받으면서라는 뜻이에요. 자, by
been with someone, 누군가와 함께 있다라는 지지를 받으면서 됐죠?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Is introducing him. 자, 그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사람이죠. 뭐를? This experience. 이러한 경험을. 즉, 이 말이죠. 요 문장은. 자, 아이는 혼자 있는 게 뭔지 알게 된답니다. 누구에 의해서? 옆에서, 자, 혼자 있는 게 무엇인지 소개해 주는 사람이에요. 산책에 데려가 주는 뭐 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은 배려심이 많은 존재에 의해서 혼자 있다는 게 뭔지 알게 된대요. 됐죠? 자, 내용 파악했습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gradually 점점 그 아이는 takes walks alone 혼자서 산책을 한답니다. 자, or 또는 자, imagine 명령문이죠. 여기 있는 명령문하고 여기 있는 명령문이 연결되고 있지. 맞죠? 여기도 예시였지. 여기도 예시가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안 읽고 예시라고 생각하고 안 읽고 쌤이 내려가서 답부터 찾고 예시 부분 읽어주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봅니다. Gradually 점점 the bath 목욕입니다. Taken alone 혼자서 행해지는. 자, 그것은 저 time 어떤 시간이 된대요. 어떤 시간이 된답니까? 관계부사지. 자, 애가 편안해하는 시간이랍니다. 됐죠? 그녀의 상상과 함께. 즉, 혼자서 상상을 하면서 즐기는 시간이 된대요. 목욕이라는 건. 왜? 엄마가 옆에서 목욕하는 걸 한번 가르쳐 줬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빈칸이 고독을 가능하게 한다. 뭐가 고독을 가능하게 합니까? 함께 있어 주는 것. 누군가가 있어주는 것. 됐죠? 배려심 많은 존재가 있다는 것. 이게 고독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지. 내용 파악했습니까? 빈칸에 들어올 내용 파악했나요? 자, 그러면 답의 선택지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자, hardship, 어려움, 아니지? 2번, attachment는 뭡니까? 부착, 애착. 부착이 뭐예요? 같이.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돼요? 창의력 아니죠? 칭찬 아니죠? 그 책임감 아니죠? 됐습니까? 됐죠? 자, 남아있는 부분. 자, imagine부터입니다. 빠르게 해결하고 넘어갈게요. 자,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어떤 엄마고? 주고 있는 엄마예요. 뭐를? 자, 2살짜리 딸한테 목욕을. 자, 컴마 다음에 ing니까 분사구문이죠. 근데 이 엄마가 허락해준대요. 딸아이의 공상을. 됐죠? 목욕시켜주면서. 아, 목욕탕 장난감들이랑 같이. 됐죠? 자, as는 접속사지. 자, 이 아이가 뭐 한답니까? 이야기를 상상해서 지어낸대요. 그리고, 자, 그와 동시에 뭘 배운대요? 자, learn to be alone. 혼자 있는 걸 배운답니다. 됐죠? 어떻게 혼자 있는데요? 상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또 분사구문이죠. 근데 그 순간에도 얘는 알고 있답니다. 뭐를? 그녀의 엄마가 is present. 존재한다라는 걸. 그리고 이용 가능하다는 걸. 이 딸아이에게 있어서. 즉, 엄마가 목욕을 시켜주는데 이 딸아이가 혼자서 상상하는 걸 가능하게 해준대요. 즉, 이 딸아이는 엄마랑 목욕을 하면서도 혼자 있게 된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지. 혼자서 상상을 하니까. 그래서 목욕은 혼자 하면 졸라 좋은 거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죠. 즉, 엄마 덕에,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덕에, 자,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게 좋다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31번. 3점이었고, 이게 오답률이 꽤 높았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틀린 사람도 꽤 많아. 알겠죠? 31번, 31번, 31번. 세 사람이 틀렸단 말이야. 알겠죠? 이게 꽤 어려운 유형이었고 답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풀었는지 잘 알아두길 바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자,
33번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죠? 보고. 누가 튕겼나? 자, 33번 봅니다. 33번. 자, 볼게요. 자, 잘 봐라. 쌤이 간단하게 설명한다. 일단, 빈칸인데, 3점이고, 문장으로 돼 있지. 그러면 뭡니까? 어렵다. 킬러 문항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빈칸에, 문장에 3점이다. 그러면 킬러 문항이다. 어렵다. 언제 푼다? 마지막에 푼다. 마지막에 푼다. 알겠죠? 그리고 내가 꼭 해주고 싶은 팁이 있어요. 뭡니까? 지문 두 번, 세번 반복해서 읽지 마라. 잘 봐. 너희들이 하는 거 내가 한번 해볼게. New technologies tend to come from new ventures, startup, from the founding fathers in politics, to royal society in science, Fairchild semiconductors, trade sale in business. Small groups of people bound together by a sense of mission have changed the world for the better. 읽었어. 아, 이게 뭐지? 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 아씨. 다시 한 번. 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New technologies tend to come from new ventures startup, from the founding fathers in politics, to royal society in science, to Fairchild semiconductors trade sale in business. Small groups of people bound together by a sense of mission have changed the world for better.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런다고 너희들이. 맞죠? 두 번, 세번 읽는다고 해서 답이 전혀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읽지 마세요. 음을 읽고, 근데 무슨 내용이었지? 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읽냐면, 한번 읽을 때, 한 번에 꼼꼼하게 주어 동사 찾아가면서. 됐죠? 보여줄게. 자, tend to가 동사야.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자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답니다. 새로운 벤처로부터 여기서 벤처는 부연 설명이 붙어 있죠 지금. 대시는 부연 설명이제 스타트업은 신생기업이라는 뜻이니까 벤처 기업을 의미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동사를 찾고 부연 설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단어의 뜻을 유추하고 문장을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채팅창.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특히 어려운 문항. 3점짜리 빈칸 마지막에 풀고 정성껏 해석해서 풀어야 그게 쌤이 해주고 싶은 팁이죠. 자 어려운 문제 푸는 팁을 쌤이 설명했습니다. 알겠죠? 자 까먹지 말고 기억하길 바래요. 그리고 자, 쌤도 처음 알았는데, 이거 내가 옛날에 수업 많이 했었거든. 저번 작년에 이제 고2 애들 수업했을 거야. 그때는 내가 뭔지 몰랐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잘 보세요. From 줄 치고, to 줄 칩니다. 그 다음에 또 to 줄 치세요. 여기서 끊기지. From A to B to C죠. 맞습니까? A에서 B, B에서 C까지 이런 뜻이고 이거 전부 다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인데 나 몰랐는데 이거 졸라 유명한 회사더만. Fairchild Semiconductors. 이거 어떤 회사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IBM,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한개더 있는데, 아, 한개더 있는데, 뭐한개더 있어. 얘네들의 스승님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얘네들의 스승님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알겠죠? 스승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얘 이러한 기업들의 모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모기업. 엄마가 될 만한 기업이죠. 그게 바로 이 Fairchild Semiconductors예요. 알겠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요렇게 돼 있지. Traitorous Eight, 배신하는 8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게 8명의 사람이 모여서 만든 거야. 8명의 사람이 배신을 때려서 만든 거예요. 누구를 배신을 때렸냐면, 자, 내가 설명을 좀 할게. 이거 그냥 재밌는 얘기야. 어떤 아저씨가 있어요. 아저씨. 나 이름 모르겠어.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반도체를 처음으로 발명한 아저씨예요. 혹시 이름 알고 있나, 너희들? 모르지? 뭐, MIT인가? 뭐, 스탠포드인가? 어디 교수님이야. 알겠죠? 나 잠깐만 있어봐. 교수님인데, 이 아저씨가 있어요. 반도체를 처음 만든 아저씨가 있어. 이 아저씨가, 근데, 성격이 괴팍해. 그래가지고, 그 밑에 제자 8명이 못 버틴 거야. 이 아저씨 의견이 너무 독불장군이고 성격이 너무 괴팍하니까 이 아저씨랑 같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를 배신하고 배신의 8명이 이 회사를 만들어. 알겠지? 이 회사가 분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IBM, 애플 이런 걸로. 나 이거 몰랐는데 쌤 맨날 보는 유튜버가 한명 있거든. 그 유튜버가 알려주더라. 알겠죠? 아무튼 간에 이거 from A to B to C 구조입니다. 되죠? 되죠? 자. 넘어가면 됩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러한 회사에서 저러한 회사까지. 자, small groups of people. 자, 작은 그룹의 사람들이. 됐죠? 근데 그 작은 애들이 방 묶여 있대요. 뭐에 의해서? 하나의 사명감에 의해서. 됐죠? 이 사람들이 have changed the world. 자, 세상을 바꾼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자, 그 다음에, the easiest explanation for this. 자, 이러한 것에 대한 자, 가장 쉬운 설명이 뭐냐면, is negative. 자, 부정이랍니다. 자, 뭘 부정하는지는 뒤에 설명이 나오겠죠. 자, 가주어, 진주어겠지. 자, it's hard. 자, to develop new things. 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어렵대요. In big organizations. 자, 큰 조직에서. 자, 큰 조직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어렵다. 부정하죠. 그리고, it's even harder. 자, even harder. 비교급 강조제. 자, 역시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자, 뭔가를 하는 게 훨씬 더 어렵대요. 자, it, 그것입니다. 큰 일을 해내는 게 훨씬 더 어렵답니다. 어떻게? By yourself. 니 혼자서. 자, 줄 쳐봐라. By yourself. 자, by oneself는 홀로라는 뜻이다. alone의 의미예요. 그리고 for oneself는 스스로라는 뜻이야. 알겠죠? 차이가 명확하다. 이거는 외로이입니다. 외로이. 홀로. 이거는 내 혼자서 잘 해나간다는 거야. 스스로. 되죠? by oneself하고 for oneself 차이점 좀 알아두세요. 자, 아무튼 간에. 자, 내 혼자서 뭔가를 하는 건더 어렵대요. 또 부정하잖아. 자, 큰 조직에서 하는 게 어려워. 부정. 그 다음에 내 혼자서 하는 것도 어려워. 부정.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소수의 몇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지. 됐습니까? 계속 내려갈게요. 자, bureaucratic. 야, 이거는 관료주의의라는 뜻이다. hierarchies. 이거는 계급이에요. 자, 관료주의 계급은 천천히 움직인단다. 그리고, 자, entrenched. 자,
자, interest. 자, 얘가 뒤에 있는 이익을 꾸며주는 구조입니다. 분사로 쓰였어. 자, 자리 잡고 있는, 됐죠? 자리 잡고 있는 이익은 shy away from risk. shy away는 싫어하는 거겠죠. from risk. 자, 뭘 싫어한답니까? 위험을 싫어한대요. 자, in the most dysfunctional organization. 얘들아, 너희 지금 요즘 이거 무슨 말인 줄 아나? 말펑. 너희 말펑 뭔줄 아나? 말펑. 말펑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대답 좀 해줘. 혼자 떠드나? 말펑 뭔지 모르나? 상수 같은 사람. 말펑이다. 말썽 꾸러기. 일 제대로 못하는 사람. 아, 농담이고. 그래, 상수 모범생이지. 농담이고. 요즘 유행어인데. 말펑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malfunction의 줄임말이야. 이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야. 알겠죠? 쌤이 인싸잖아. 알려줄게. 아무튼 간에 malfunction이라고 하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고 dis function도 똑같은 말이겠죠. 이해되죠? 하, 허진영, 마실래? 하, 선생님한테. 이 자식이. 자, 아무튼 간에, 자, this function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라는 뜻이다. 알아나라. 이거랑 똑같다. male functional. 하고 똑같습니다. 쌤이, 자, 유행어까지 꺼내가면서 가르쳐줬어요. 까먹지 마세요. 알겠죠? 자, 가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조직에서. 됐죠? 자, 줄쳐봅니다. 시그널링이 주어죠. 맞습니까? become이 동사입니다. 됐죠? 여기부터 이까지는 관계대명사절이겠지.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시그널 보내는 것은 뭐가 된대요? 더 좋은 전략이 된답니다. 어디에 있어서? 진급에 있어서. 뭐보다? 실제로 일을 하는 것보다. 즉, 이 말이죠.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조직에서 일하는 척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래요. 했죠? 그리고, 자, 다른 쪽 극단에서, 반대편에서. 자, 외로운 천재가 만들어낸답니다. 뭐를? 클래식. Work of art. 자, 예술 작품을 아니면 문학 작품을. 하지만 그 천재는 could never create. 만들어낼 수가 없답니다. 결코. 뭐를? Entire industry. 전체 산업을. 즉, 거대 조직은 제대로 기능을 못해. 그리고 개인은 자, 예술밖에 못해요. 산업을 만들어낼 순 없습니다. 즉, 소수의 그룹, 소수의 사람, 됐죠? 베프들이 모여서 큰 일을 해내는 거지. 이게 이 글의 주제고 들어가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신생 기업들은 자, operate 작동한답니다. 어떤 원리 위에서. 자, that 어떤 원리냐면 네가 일해야만 한다라는 원리입니다. need라고 하면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뭐 해야 된다. must하고 비슷하지. 맞죠? 자, 누구랑 같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해야 된다라는 원리에서 작동하고 있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get stuff done. 자, 일이 행해지기 위해서. 됐죠? 하지만 너는 또한 뭐 해야 된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긴 하는데 소수여야만 한다지. 글의 핵심은. 그래서 1번 보세요. Stay small. 자, 쪼매내야 된답니다. 충분하게. 뭐 하기 위해서? 자, 네가 실제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답은 1번이네. 됐죠? 자, 33번도 좀 어려운 유형이었고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걸 했기 때문이야.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두 번, 세번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걸 싹 지우고 필기부터 합니다. 싹 지우고 어디에서 막혔는지 정확하게 알려줄게. 자, 필기 다 했으면 이걸 싹 지울게요. 자, 지우고 여기서 막혔을 거예요. 여기서 막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걸 못 봤거든. From A to B to C. 그리고 이게 회사 이름이라는 걸 모르거든. 맞죠? 근데 이거 사실 from A to B 구조 모르는 사람 있나 여기서? 아무도 없지. 맞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한번 볼 때, 지문 분석하면서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알겠죠? 어떤 문제를? 킬러 문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앉고 11월 모의고사 불러봅니다. 유경이, 쌤 목소리 들리나? 오케이. 자, 규민이 빼고 11월 모의고사 틀린 거 불러 준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 11월 부르세요. 오케이. 다른 사람? 나 사람 다 어디 갔노? 상수! 모범생 상수! 모범생! 11월 모의고사 안 풀었나? 난네 어머니한테도 문자 보냈는데. 아, 풀었나? 혹시 상수 있네. 상수 요새 집에만 갇혀 있어서 공부 좀 하나 보네. 아, 모범생. 그래. 알았다, 범생이. 범생이 빨리 11월 모의고사 틀린 거 불러봐. 너희들, 쌤, 뭐 카톡이든, 문자든, 점수, 플러스, 틀린 거, 정리해서 보내라. 9월, XX점, 뭐, 25, 31, 31, 43 틀렸습니다. 43 틀렸습니다. 뭐, 11월, XX점, 뭐, 3번, 27번, 뭐, 33번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늘 수업 끝나고 점수랑 틀린 거. 전부 다 보내세요. 그리고 혹시 듣기 틀린 사람 있나? 듣기 틀린 사람 있어요? 듣기 틀렸으면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 듣기 합니다. 일주일에 5회. 그러면 4월 모의고사 전에 듣기 완성할 수 있다. 실수도 있지. 자, 아무튼 자, 정윤이 뭐 정호 뭐뭐 뭐 어디 있어 다. 윤겸이 어디 갔어? 윤겸이 수업 시작하자. 수업합니다. 윤겸이 진혁이 빠졌네.
11월 틀린 거 개인적으로 지금 카톡이든 문자든 빨리 보내세요. 채팅창에 공개하기 힘들면. 얘들아, 틀린 거 빨리 불러라. 아니면 쌤 마음대로 할 거다. 제일 어려운 거 골라가지고 제일 많이 할 거라. 보냈다. 봤다. 상수 틀린 게딱 틀릴 만한 거 골라서 틀린 거야, 지금. 33, 34, 37, 39가 제일 어려운 유형이. 아,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네 개. 알겠죠? 자, 나머지 학생들도, 정윤이 자리에 있나? 정윤이도 틀린 거, 쌤한테 카톡으로 빨리 보내. 허진혁, 11월 모의고사 안 풀었나? 진혁이, 빨리 보내세요. 9월에 39번입니다. 자, 책 피고. 자,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인데, 순서 문제, 그리고, 자, 문장 넣기 문제는 비슷합니다.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 자,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건 글의 내용 파악이겠지. 맞죠? 이게 무슨 말이고, 자, 앞뒤 문맥 알아야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시사, 연결사, 대명사입니다. 맞습니까? 사람 이름이 한번 나와야 그 다음에 히든 시든 나올 수 있지. 사물 이름이 한번 나와야 그 다음에 이시든 대시든 나올 수 있죠. 긍정이 나와야 however 나오고 부정이 나오죠. 맞습니까? 자, 39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 지시사, 연결사, 대명사를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동그라미 친다. However 있으면 뭐다? 무조건 이렇게 알아놔라. 긍정, however, 부정. 이게 하나의 공식이다, 얘들아. 아니면 이렇게 알아도 됩니다. 긍정을 플러스 개념, 부정을 마이너스 개념이라고 알아두세요. 자, 필기부터 한다. 긍정, however, 부정.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쉬운 건데 애들이 이런 거를 갖다가 머릿속에 잘못 집어넣어요.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못 풀어. 쌤이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자, 일단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However 나왔으면 자, 뭐다? 긍정 아니면 부정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이 내용이 먼저 알아야 돼요. 자, attitude and values. 자, 태도랑 가치라는 건 are subjective 줄치입니다. 주관적인 거래요. 자, to begin with는 하나의 표현이고 처음부터 원래부터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자, they are easy editor to fit our ever-changing circumstances and goals. 자, 그러므로 그것들은 자, 태도랑 가치라는 것들은 자, 쉽게 변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 우리의 계속적으로 변하는 상황과 목적에 핏하기 위해서, 딱 들어맞기 위해서.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태도랑 가치는 변하고 주관적인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앞에 뭐가 나와야겠노? 객관적인 게 나와야겠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객관적인 거랑 주관적인 게 넘어가는 요 동그라미 부분을 찾아야겠죠. 이해되죠? 어떻게 푸는지. 39번 문제, 3점짜린데 너무 간단하지. 문제 유형이. However 하나만 알면 문제를 풀수 있는 유형이죠. 그리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3점짜리는 두 번, 세번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번 읽을 때 주어 동사, 접속사, 관계 대명사 표시하면서 꼼꼼하게 지문 분석을 하세요. 자, 봅시다. In physics, 자, 물리학에서 자, 상대성의 논리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그게 요구한대요. 뭘 요구합니까? All equations, 모든 방정식입니다. 맞죠? 물리학의 법칙을 설명하는 그것이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맞는데요. 뭐에도 불구하고, 자, 요거는 밑에 나와 있다. 관성 좌표계라고. 나도 뭔지 잘 몰라요. 자, 아무튼, 이 상대성의 공식은, 자, appear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적어라. 뭐뭐인 것 같다입니다. 적어 보세요. appear를 일형식으로 쓰면 나타나다. appear를 이형식으로 써서 appear 형용사, appear to 부정사 형태로 쓰면 뭐뭐인 것 같다입니다. 자, 아무튼 상대성의 공식은 동일해야만 한답니다. 됐죠? 모든 두 명의 관찰자에게, 그리고 같은 관찰자에게, 다른 시공에 있는, 즉, 두 명의 관찰자에게 동일해야 되고, 어제의 나랑 오늘의 나에게 동일해야 돼. 그러면 뭡니까?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거는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얘들아. 요 내용을 읽고 이게 객관적이어야 한다라는 걸알수 있는 건 너희들의 머리야. 알겠죠? 너희들의 문제풀이 능력입니다. 이거를 문제를 많이 풀어서 늘려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번 나오고 따라서 자, 따라서면 앞에 내용을 받아와서 그거를 요약해야겠죠. 근데 내용 봅시다. The same task can be viewed. 자, 같은 것이 보여질 수 있답니다. As boring one moment. 한순간에는 지루한 걸로. And engaging the next. 다음 순간에는 engaging. 굉장히 재밌는 걸로. 됐죠? engage는 내가 단어를 좀 설명해 줄게요. 잠깐만. 자, engage는 관계를 맺다. 이게 원뜻이다. 여기서 뭐 참여하다, 뭐 참가하다, 뭐 약혼하다, 뭐 등등 많은 뜻이 생겨나요. 관계를 맺는 거야. 자, 요렇게 알아두면 되고, 한순간에는 지루하다가, 한순간에는 뭐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으니까 재밌는 거겠죠. 재미있게 보여준단다. 자, 어떤 때는 재미있고, 어떤 때는 재미없어. 그러면 이거 뭐예요? 주관적인 거지. 따라서 주관적이다. 말이 되나 안 되나? 앞이랑 뒤랑 안 되죠. 그러면 1번에 주관적이다라는 내용을 넣어주고 따라서를 가야겠지. 됩니까? 3점짜리인데 너무 쉽죠. 맞죠? 됐죠? 문제풀이. 자, 밑에 내용은 읽어볼 필요가 없다. 시간 버리지 마라, 얘들아. 정답 찾았으면 바로 다음 거 풉니다. 그게 시간을 줄이는 비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풀이를 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봐야겠지, 그래도. 자, 한번 봅시다. Divorce, 이혼이죠. 자, 실업, 그리고 cancer, 암은, 자, seem devastating. 자, 파괴적으로 보일 수 있답니다. 어떤 사람한테. 하지만, be perceived. 자, 인지될 수 있대요. 기회로서. 자, 성장에 대한 기회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는. 주관적인 거지. 자, 컴마 디펜딩이다. 뭡니까? 분사 구문이죠. 자, 어디에 따라서? 자, whether or not the person is married.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아니면 고용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아니면 건강한지 안 한지에 따라서, 자, 어떤 상황이 자, 사람에게 주관적일 수 있답니다. 주관적인 게 계속 따라 나올 거다. 알겠죠? 자, 이세 줄치고 대세 줄칩니다. 잘 보세요. 이과 대 사이에 명사를 썼지. 그리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면 강조 구문입니다. 되죠? 자, that 이하는 바로 강조어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주관적인 것은 오직 신념과 태도랑 가치이다. 아, 가치뿐만은 아니다네, 나시니까.
됐죠? 자, 우리의 뇌도 주관적이랍니다. 됐죠? 주관적인 게 상당히 많다. 이 글은 뒤에 있는 거, 주관적인 것들이 많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글이야. 알겠죠? 우리 이거 배우지. Not A, but B 배우죠. A가 중요한 거가 B가 중요한 거가 B가 중요한 거죠. 항상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내용이랑 뒤에 내용이랑 객관적인 거, 주관적인 거 설명하고 있는데 주관적인 걸 뒤에다가 박아놨죠. 뒤에 게 중요하단 얘기야. 이 글은 주관적인 게 많다. 됐습니까? 넘어갑시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쌤이 뭐 잘못 건드려가지고. 됐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1번 설명했고, 그 다음에, 자, 33번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좀 치고. 자, 문제 바로 볼게요. 자, 역시 내가 얘기했죠. 빈칸인데, 빈칸에 나오는 선택지가 문장이고, 3점이다. 그러면 뭐다? 무조건 어렵다. 킬러다. 어떻게 한다? 두 번, 세번 읽지 말고 한번 분석한다. 그리고 언제 푼다? 마지막에. 시간 남았을 때. 자, 3등급이야. 제껴라. 그게 점수 올리는 지름길이다. 됐죠? 자, 2등급. 2등급. 무조건 마지막에 풀어. 됐죠? 이거 한개더 푼다고 1등급으로 못 올라간다. 알겠습니까? 마지막에 33번, 34번처럼. 자, 빈칸인데, 자, 문장으로 된 3점짜리 문항을 마지막에 푸세요. 그리고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한 번만 읽어서 문제를 풉니다. 알겠죠? 그리고, 빈칸에 들어와야 될 말이 뭔지 네 말로 적어봐. 알겠죠? 됐습니까? 자, 쌤이 지금 설명했던 거몇 가지 유념하면서 지문 한번 봅시다. 자, 에디슨은 자, 사실 크리에이티브 지니어스, 천재래요. 하지만 자, 문법 한개 가르쳐야겠네. Not until이나. 그 다음에 이세 동그라미, 그 다음에 대세 동그라미. 됐죠? 이거 내가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봅니다. 요 밑에 지금 빈칸에다가 설명할게요. 일단 not 어쩌고 저쩌고 until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이게 뭐뭐 하지 않다. 땡땡땡 할 때까지 라는 뜻이지. 근데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뭐뭐 이렇게 하자. 땡땡땡 하고 나서 결국에는 뭔가를 하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게 부정문이 아니고 긍정문입니다.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하다라는. 그리고 not until을 묶어서 강조를 할수 있다. 그러면 주어 동사 도치시켜야겠지. 됐죠? 그래서 뭐뭐 하고 나서 주어 동사 하다라는 뜻이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야. it과 that 사이에 강조어인 not until을 넣습니다. 그리고 that 뒤에는 절이 나와요. 되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겠지.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하다. 간단하죠? 원리는 이거야. not until이 긍정문이다. 얘를 강조해서 앞으로 뺄수 있다. 앞으로 뺀걸 다시 it, that 강조어 강조 구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땡땡땡은 아 이렇게 하자. 땡땡땡 하고 나서 나던틸 부분 땡땡땡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절 하다 뭐뭐뭐 이렇게 해서 갑니다. 알겠죠? 자, 위로 올라오세요. 필기하고 필기 좀 옵니다. 필기 좀 하고 위로 올라옵니다. 자, 33번. 그래서 그대로 보이죠? It 하고 that 보이고 not until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그러면 뭐라고 해서 간다고? Not until 하고 나서 대절 한다고요. 됐죠? 자, he discovered some of the principles of marketing. 자, 마케팅의 원리들을 자, 몇 가지 그가 발견한 것은 언제입니까? He found 자, increased success. 아, 이건 sorry. 자, 그가 마케팅에 대한 원리를 몇 가지 발견하고 나서 됐죠? 뭐뭐 하고 나서 자, he found, 그가 발견했답니다. 뭐를? 자, 더 많은 성공을. 즉, 이 글의 주제는, 자,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복잡한 구조로 써놓겠노? 그리고 이때 강조 부분 이제, 왜 강조해서 이 문장을 썼겠어요? 주제잖아. 맞죠? 주제문이라고 씁니다. 어렵고 복잡한 문장을 통해서 쓰는 이유는 주제니까 그런 거야. 즉, 에디슨은 뭐 하고 나서 성공했다? 마케팅 원리를 발견하고 나서 성공했다. 에디슨은 마케터이다. 이 말이야. 그죠? 자, one of his first inventions was. 자, 그의 첫 번째 발명품은 뭐랍니까? 자, a failure. 실패였대요. 콤마랑 콤마 사이에 있는 말은 전부 다 수식어지. 맞죠? 빼버립니다. 1869년에. 자, 그는 created, 만들었대요. 그리고, 자, patented. 자, patent이라고 하면 특허를 내다, 특허를 신청하다라는 뜻이야. 자, 전자 투표 기록 장치를 뭐, 만들었대요. 자, 콤마 위치. 계속적 용법이지. 그런데 그것은?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자, recorded and totaled. 자, 기록을 하고 집계까지 했단다. 뭐를? The vote. 자, 투표를 어디에서? 매사추세츠고 동네 이름입니다. 됐죠? 여기에서. 자, faster than 뭐보다 더 빨리? Chambers old manual system. 자, 오래된 시스템보다 더 빨리. Chamber라고 하면 의회예요. 의회. 됐죠? 의회의 오래된 수동 시스템보다도 자, 더 빠르게 자, 그 투표를 기록하고 투표를 자, 집계했답니다. 졸라 좋은 기계지. 맞죠? 자, to Edison's 자, astonishment. 자, 에디슨이 놀랐대요. 왜냐하면 it failed. 그게 실패했으니까. 자, Edison had not taken into account legislative service. 자, 줄 칩니다. 자, take into account. 이게 생각하답니다. 됐죠? 고려하다라는 뜻이에요. 계산해 넣다라는 뜻이에요. 줄 치고 적어놔라. 모르지? 자, 에디슨이, 자, 입법가들의 습관을 생각해 보지 못했대. They didn't like to vote quickly. 자, 투표를 빨리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자, efficiently. 효과적으로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한대요. They like to lobby. 그들은 로비하는 걸 좋아한대요. They fellow legislators. 자, 그들의 동료의 그 입법가들이랑. 자, 뭐할 때? Voting took place. 자, 투표가 일어날 때. 즉, 이 말이야. 투표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질질 끌어야만 그 사이에 그 국회의원들이 저그끼리 뭐막 로비를 해가지고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에디슨의 효과적인 기계는 별로 안 좋았던 거지. 되죠? 자, 에디슨 had a great idea, but he completely misunderstood. 자, 얘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 오해를 해버렸답니다. 뭐를? The needs of his customers. 자, 고객들의, 자, needs라고 하면 욕구지. 자, he learned from his failure. 자, 실패로부터 배웠답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ntion and marketing. 자, 뭐와 뭐의 관계를? 발명과 마케팅 사이의 관계를 배웠대요. 자, 글의 주제죠, 또. 앞에도 주제 한 번, 뒤에도 주제 한 번. 자, 당연히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볼게요. He realized. 그는 깨달았답니다. 뭐를? He needed to 빈칸. 그가 빈칸해야 된다는 걸. 뭐 해야 된답니까? 자, 고객들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아님, 마케팅, 뭐, 전략을 알아야 한다가 들어와야 되겠죠. 비슷한 거 찾습니다. 자, 1번. 자, consider the likelihood mass production. likelihood라고 하면 가능성이다. 대량 생산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 헛소리지. 할일 없죠. 2번. simplify the design of his invention. 자, 간략화해야 된대요. 자기 발명품의 디자인을. 디자인의 간략화? 아니죠. 자, work with the other inventors. 다른 발명가들이랑 같이 일해야 된다. 협업? 아니죠. 자, have knowledge of the law in advance. 자, in advance, 미리라는 뜻이지. 미리, 법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 법? 아니죠. 자, 5번, put, 자, 둬야 된대요. customers needs first. 자, 고객들의 욕구를, 자, 가장 먼저 놓아야 된다. 답은, X가 아니고, 답은 5번이지, 얘들아. 맞죠? 야, 이것도 쉽잖아. 3년인데. 맞죠? 안 어렵잖아요. 어렵습니까? 간단하지? 원리가 쉽다고. 고2 때까지는. 고2 문제는 문제 푸는 기법들이 되게 간단해요. 알겠습니까? 지금 받는 것처럼.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 텐데. 아, 큰일 났네. 녹화를 안 했네. 쉣. 어쩔 수 없다. 녹화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 다음 문제가 34번입니다. 34번 보겠습니다. 34번. 조금만 참아라. 이제 거의 끝나간다. 34번. 자, 이거. 역시 똑같아요. 설명 안 한다, 이제. 자, 빈칸인데, 문장이고, 3점이니까,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풀면 되겠죠. 봅시다. 자, attitude. 태도라는 것은. 자, has been conceptualized. 야, 이거 한번 줄 쳐봐. 이거 뭐야, 이거. has been conceptualized. 줄 치세요. have pp랑, have pp. 그 다음에, BPP가 합쳐져 있지. 현재 완료 수동이고, 맞죠? 그냥 수동태로 해석만 하면 된다. 자, conceptualized, 개념화 된답니다. 됐죠? 어디에서? 네 개의 주요한 구성 요소에서, components에서. 자, 네 개가 뭐냐면, 적어보세요. 아, 줄쳐보세요. affective, 감정적인 거. cognitive, 인지적인 거. behavioral intention, 행동의 의도,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 요네 가지래요. 그리고 각각 뭔지 가로 속에 설명해놨지?까지 읽어봅니다. 자, feelings of liking of disliking,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이 감정적인 거예요. 맞잖아. 내가 좋아하는 느낌. 그게 감정적인 거지. 그 다음에, beliefs and evaluation of those beliefs. 자, 신념이랑 평가입니다. 이러한, 자, 신념에 대한, 됐죠? 신념과 신념에 대한 평가가 뭐다? 인지적인 부분이고. 다음. 자, statement of how one would behave in certain situation. 자, one에 줄친다. 내가 이거 많이 설명했죠? 어떤 사람이라고. 됐죠? 어떻게 한 사람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statement. 됐죠? 이게 행동에 대한 의도. 당연하잖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설명해 주는 게 행동의 의도지. 맞죠? 그리고 행동이 있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뭘 만든다? 태도를 만들어내는 구성 요소래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ildlife species. 자, 야생 동물에 대한 자, 대중들의 태도입니다. 자, 그리고 its management, 야생동물의 관리에 대한 태도는 자, 만들어진대요. or generated.
자, 어디에 기초해서 based on? 자, the interaction of those components. 이네 가지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에 기초로 해서 자, 만들어진답니다. 당연하겠지. 태도라는 게, 적어봐. 태도라는 게, 아, 이거 적지 말자. 중요한 것만 적자, 우리. 태도라는 게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태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죠? 자, informing our attitude toward words. 자, 늑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strive to keep, strive to라고 하면 노력하다예요. 유지하려고 노력한대요. Their affective components of attitude consistent with their cognitive component. 자, 줄 치세요. consistent with. 이거랑 이거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한답니다. consistent with는 뭐뭐랑 일치 아닌. 됐습니까? 적어 놓으세요. 자, 그들의 감정적인 구성 요소와 그들의 인지적인 구성 요소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한단다. 됐죠? 일관되게 행동하려고 노력한단다. 되죠? 예를 들어서, I could dislike wolves. 나는 싫어할 수가 있대요, 늑대를. 그리고, 자, dislike니까 뭡니까? 감정적인 거지. 그 다음에, I believe they have killed people. 자, 내가 믿는데요. 자, 그들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늑대가 사람을 죽인다고 믿을 수 있대. 믿음이야. cognitive 한 거죠. 그리고, having people killed is of course bad. 자, 주신다. having people killed. 자, 이게 주어고, is가 동사입니다. have는 무슨 동사입니까? 사역 동사제. 자, 적어보자. have 목적어 목적격 보호. 원래는 뭐 써요? 사역 동사니까 동사 원형을 쓰죠. 근데 요 둘의 관계가 서로 수동일 경우, 요 자리에 수동일 경우 목적격 보호 자리에 반드시 PP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해 볼게요. 사람들을 죽임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됐죠? 요 둘의 관계가 뭐다? 수동이다. 사람들을 죽임당하게 하는 것.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 자, 그것은 물론 나쁜 거랍니다. 자, 신념에 대한 평가. 이것도 cognitive 한 거죠. 자, 내가 싫어한다. affective 한 거랑 나의 cognitive. 늑대가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쁘다. 전부 다 지금 어떻습니까? 일관적이죠. 일치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 내용 잡았으면 다음으로 넘어간다. The behavioral intention. 자, 행동에 대한 의도입니다. 자, could result from this.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result from이라고 하면 나오다야. result in이라고 하면 만들어내다입니다.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의 의도는 to support wolf control program. 자, 늑대 개체수 컨트롤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은 maybe a history of shooting wolves. 자, 늑대를 총싸서 죽이는 거죠. 자, 이 예시에서 볼수 있는 건 빈칸이랍니다. 됐죠? 자, producing a negative over attitude toward wolves. 자, 그리고 그게 만들어낸대요. 뭐를? 부정적인 태도를. 울프에 대하여.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자, 내가 알수 있는 것만 알려줄게요. 늑대를 싫어해. 그리고 늑대가 사람을 죽인다고 믿어. 요두 가지제. 그리고 늑대 조절 프로그램을 해. 그리고 늑대를 총으로 쏴. 요네 가지를 우리가 해석했습니다. 이게 각각 뭐예요? 감정적인 것, cognitive 한 것, intention,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이지. 요네 가지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일관되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이 글의 주제는 뭐다? 태도는 네 가지 요소가 일관되어야만 한다.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가면 되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attitude drives the various form of belief. 자, 태도라는 건 드라이브 해준대요. 다양한 형태의 신념을. 자, 태도가 신념을 가지고 온다. 관련 없지. 2번, all aspects of attitude. 자, 모든 태도의 측면들은 일관된답니다, 서로. 모든 요소들은, 모든 측면들은 일관된대요. 일관성. 답은 2번. 3번, 자, 인지적인 요소입니다, 태도의. 그것은 outweigh라고 하면 능가하다라는 뜻이야. affective ones. 감정적인 부분을 능가한다는 얘기가 나왔나? 그런 건 없지. 네 가지 요소가 골고루 작용하는 거죠, 지금. 자, 4번. component of attitude. 자, 태도의 요소들은 are not simultaneously evaluated. 자, 평가되지 않는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평가가 된다. 평가된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죠. 5번. 자, 우리의 편향된 태도입니다. 우리의 자, 한쪽으로 기울어진 태도는 자, get in the way of preserving biodiversity. 아, 까먹었대, 얘들아. Get in the way. 큰일 났네. 자, preserving biodiversity. 자,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방해가 되다야. 네, 왜 그런지 알려줄게. 방해가 되다. 일단, 자, get에 적어라. get 뒤에 형용사나 get 뒤에 ing, pp와 같은 분사나 get 뒤에 전명이 나오면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고, 자, get in the way를 봅시다. in the way를 봅시다. 길 안에 있게 되다제. 맞죠? 자, 길이 있어요. 그 안에 뭔가가 있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지. 그래서 방해가 되다. 방해하다라는 뜻이다. 와, 겨우 기억해. Get in the way는 방해하다예요. 방해가 되다입니다. 됐죠? 어쨌든 태도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방해가 된다? 관련 없죠. 맞습니까? 됐지? 자, 이것도 뭐였어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우리가 직접 찾아봤지. 맞죠?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주로 둘 중에 하나다. 주제 아니면 주제의 반대. 됐습니까? 지금은 주제죠. 33번도 주제였지. 거의 주제 아니면 주제와 반대되는 개념이 빈칸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것도 유념해두고, 자, 이것도 풀이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 건데, 잠깐만. 지금 38, 39, 39두 개만 하면 된다. 오케이. 38, 39두 개만 더 하면 돼요. 38, 39.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알겠죠? 왜냐하면 쌤이 지금 병 걸려서 너무 어지럽대, 얘들아. 쌤 신경염 걸려가지고 좀 어지러워서 안 되겠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